모두가 정말 잘 어울리는 선남선녀 아이돌을 모셨습니다. NCT 127의 도영재현 마크! 그리고 모모랜드 주희영우 낸시! 우리 주희는 어때요? 첫 출연인데. 안녕하세요. 정말 즐겨봤는데 이거 정말 타고 싶어요. 고민 있어요? 그 고민이 있으면 타도 돼요. 나중에 사회 보내갖고. 네, 저 정말 고민이 많죠. 그럼 미끄럼 타도 돼. 어떤 거? 저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일어나? 네. 그럼 어떻게 일어나요? 연우 언니가 밝힐 연언니가 밝힐 줄로. 발로 쳐도 웬만하면 못 일어나요. 와. 주희가 안 일어나는 게 고민일 수도 있겠네요. 같은 박스니까. 네. NCT는 고민 없어요? 저는 뭔가 다 뭐 표정이나 이런 건 숨길 수 있는데 귀가 밝혀져. 솔직해가지고 엄청 잘 밝혀져요. 귀만 알죠. 귀 빨개져가지고 잘 못 숨겨요. 아, 그렇죠. 빨개지고. 여기 네 명의 여자 중에 내 이상형이 있다. 그치, 약간 빨개져. 평소에도 고민을 좀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인데 기계치? 기계치구나. 네. 아직 인터넷 쇼핑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진짜? 인터넷 쇼핑 안 해봤다고? 왜요? 왜 안 해봤어요? 제가 뭔가 도전 정신이 좀 부족해. 그게 무슨 도전이야? 인터넷 쇼핑이 도전이야. 새로운 네? 시도를 싫어하는데 아이돌은 어떻게 도전했어? 아니 옛날에. 아니 근데 도영은 사실 그 배우 공명 씨 동생이잖아요. 아, 그래 맞다 맞다. 지난번에 공명 나왔어요. 어, 있어 있어. 어제 많이 봤다 봤다 했거든요. 내 아들인 줄 알았어. 공명 씨 동생이구나. 있구나. 근데 지난번 안녕하세요 나와가지고 그 사연 듣다가 답답하니까. 아니, 아버님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아버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이트 메인에 올라온 영상을 맞아, 메인에 올라왔어. 제가 캡처해서 보냈거든요. 민망해하면서 자기가 예능을 진지하게 만들었다며. 감성이 풍부한가 봐죠, 공명 씨가. 아니 되게 형제가 우애가 좋으면 막 신나게 얘기할 텐데 도용은 뭐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형이에요? 어, 다행이야. 어우, 다행이야. NCT 127의 새 앨범이 나왔어요. 새 앨범이. 어떤 곡이에요? 터치라는 곡입니다. 자, 보여주세요. 터치! 네. 자, 음악 주세요!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고민 키워드. 신데렐라맨. 망할 남자. 오빠들 다 이래요? 오빠들 다 이래요? 올해 29살이 된 성인 여성입니다. 늘 저만 바라보고 온정신이 저한테만 쏠려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어이, 딸! 뭐해? 딸내미! 같이 저녁 먹자! 아빠냐고요? 아니요! 바로 4살 차이인 저희 친오빠예요. 아, 우리 딸! 아, 여기 무릎에 앉아! 어? 춥지? 아, 일로 와. 어, 오빠가 안아줄게. 절 어린 아이처럼 대하는 건 물론이고요. 오빠, 나 오늘 친구 생일이라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어디야, 저희가 위험해요? 어? 거기 어딘데? 주소 불러!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 내년에 30이거든요. 30이에요, 30. 심지어는요. 아니, 오빠! 지금 왜 울어? 그게... 난 네가 시집가는 꿈을 꿨어. 오 마이 갓. 아니, 그게 올 일이냐고요. 다른 오빠들도 다 이러고 사나요? 저만 벌어보고 사는 것 같은 우리 오빠. 제발 좀 말려주세요! 오빠가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소름 끼쳐요. 아, 안 돼요. 오, 오빠가 어때요? 네, 예전에는 되게 남동생처럼 대했다면 지금은 또 연예인처럼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돼요? 그 군대에서 전화와가지고
트와이스 선배님 사인 받아달라고. 아, 부딘이라 그랬지? 네, 빨리 친해지라고 막. 몇 살 차이? 연년생입니다. 아, 그럼 거의 뭐 친구 같겠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오빠라 불렀거든요. 저보다 오빠인 줄 알고. 동갑인가요, 결국에? 저보다 어렸어요. 네? 오늘 밝혀진 겁니까? 여기서 알게 된 거야? 네. 연년생이라고? 진짜 빨리 배웠어요. 아니, 뭐, 오빠라고 할 때, 아니야, 언니가 다 언니야 얘기를 해주지, 왜? 아니, 모든 남자한테 오빠라 하는 줄 알았죠, 저는. 아, 왜냐면 저는 이렇게 많은 남성분을 만나니까 저희는 자연스러운 줄 알았죠. 자연스러운. 오빠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동생을 만나봅니다. 나와주세요! 뛰어드는 모습이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걸어가는 것 같았어요. 자, 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온 김다빈이라고 합니다. 김다빈 씨. 어떻게 하는데 딸처럼 운동을? 어떻게 대하는데 딸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신시대때로 항상 연락이 오고 뭐 연락이 안 됐다 싶으면 계속 연속으로 뭐하냐, 네. 어디 있냐 연락이 닿으면 뭐 했는데 아직 지금까지 안 받았냐 그러다 보면 한 2, 30분은 기본인 것 같아요. 통화를 2, 30분 하는 거야? 아빠들이 딸들한테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네. 아빠들도 그렇게는 안 하지. 네. 무조건 10시 넘으면 어디 있냐부터 시작하고 내가 지금 집 간다, 나와라. 야, 남자친구도 이러면 어우 뭐 싫을 것 같은데 느낌이. 직접 데리러 오기도 하고? 네, 무조건 데리러 와. 무조건 데리러 와? 편하긴 하겠다. 왜 그러는 거래요? 자기는 그냥 오빠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오빠라고? 다들 오빠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변에 오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해서 죽었냐 살았냐 막. 그렇지, 이게 정상이야. 어? 사람은 있냐? 그때부터 좀 큰 사건이 있어갖고 막 오빠가 그러니까 막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뭐예요? 차라리 그랬으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아무 일도 없었구나. 아무 일도 없었고 저 술도 못하거든요. 아, 걱정을 넘어서서 이제 집착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니, 와. 오빠도 직장 회식 자리에 이렇게 같이 오는 적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집착하면 여기 회식 자리에 뭐 직장 회식 자리라든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 진짜? 그렇진 않은데 막 회식 때마다 끝날 때마다 데리러 오니까 막 회식하다가 사람들이 오빠 불러, 오빠 불러 막 이런 소리로. 아, 이미 다 아는구나. 이게 그냥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랑 아빠랑 살게 되고 엄마 혼자 따로 살게 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오빠가 아, 자기가 혼자, 지켜줘야 된다 생각을. 그 생각이 너무 강해져서 와, 지금까지. 멋있네, 오빠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좋다, 이거. 밖에 있을 때 빨리 들어와라. 그래. 집에 들어왔어. 집에서는 어때요? 일부러 안 쳐다보는 척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방문 잠깐 닫아서 들어갔다 나오면 왜 방문 닫았냐, 누구랑 통화했냐, 왜 방문 닫았냐, 누구랑 통화했냐, 누구랑 통화하는데 이렇게 오래 통화하냐. 그리고 뭐. 굳이 옆에 자리가 있는데도 일로 와 여기 와 여기 앉아 이렇게 해서 무릎에? 네. 무릎에 앉으라고요? 무릎에 앉으라고요? 네. 그럼 앉아요? 안 앉을 거 아니에요? 안 앉는다 그러면 조금 막 되게 서운해? 그런 거 같아서 그럼 앉아요? 앉아. 앉는다고요? 앉아줘요? 다빈이 형이요? 아니 정말 잠깐만 앉아 있어야 돼요? 아니 29인데 아 진짜 오빠 이제 겨울이면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리 들어와 그러잖아요. 저희 오빠가 오빠 이리 들어와. 추워 이리 들어와. 그러다 보세요. 아니 추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딸내미 들어와 이리 들어와. 이렇게 추워 이렇게 앉아. 아니 그럼 솔직히 앉아지고. 약간 안 징그러워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괜찮은 건가? 아니 왜냐면 오빠들이 이렇게 하면 징그러워하거든요. 아, 징그럽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막 왜 그래 그렇게까지 그럴 때는 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아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오빠가 뭐 나중에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한번 여기 앉아봐 무릎 몇 년생 오빠인데? 저희는 사실
저희 오빠는 살만 다도 아. 야 미쳐 어떻게 안 씻었어? 막 이러면서 안 씻었어 안 씻었어 아, 진짜 그런 오빠한테 그러면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힘들다고 한 번 아 이제 이렇게 하면 안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오빠 갑자기 막 표정이 어두워지는 세상 무너지는 듯이 막 표정 짓더니 목소리가 막 떨리기 시작하더니 훌쩍거리다니 이제 네가 부담스러우면 안 그러도록 노력해볼게 그러니까 또 우와. 괜히 그거 보니까 이제 네가 안 그래볼게 마음 약해져서 괜히 또 말 못하고 그냥 그때부터 좀 참았던 것 같아요 그냥 와 막 그러면은 남자친구 사귀어보신 적 있어요? 숨겼죠 말 안 하고 이제 나중에 있었냐 그러면 너 왜 대답 안 했냐 그러고 독립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뭐 자취라든가 절대 안 시켜줄 것 같은데 오빠가 그래서... 그럼 같이 할 것 같은데 자취 작년부터 엄마가 조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아, 엄마랑 그래도 자주 왕래가 있으셨나 보네요 네네 그래서 엄마 쪽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멀어지면 좀 덜 할까 싶었는데 자기 눈에서 안 보이니까 더 힘들어져? 더 횟수가 많아지고 아~ 더 뭐 하냐고 물어보고 밥 먹었냐, 면 먹었냐 물어보고 뭘로 먹었냐, 면으로 먹었냐, 뭐 쌀로 먹었냐 나처럼 잘 먹으면 진짜 한번 질리게 해주는데 뭐 먹었냐 자, 지금부터 새벽에 끝난다 아니 근데 예전에 우리 사연 이런 비슷한 사연 굉장히 심했거든요 신혼여행 갈 때도 같이 따라갔어 같이 갔어 그거 본인 줄 알아? 그거 본인 줄 알아? 신혼집에 들어가서 자기는 무조건 같이 산다 그랬어요 산다고 와, 대박이다. 그 오빠보단 낫죠? 아 그렇게 될까 봐 무서워요 아기 오빠 만나볼게요 예, 세상 순하게 생겨갖고 동생이 이 고민이라고 나왔어요 자 어때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이게 왜 고민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기 모든 사람이 오 이러는 게 안, 이해가 안 돼요? 아니야 오빠로서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고민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대부분의 오빠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냥 동생이 저한테는 아직 그냥 아기로 보이니까 아니 29살 아기가 어딨어요 저기 이제 저기 동생한번 불러봐요. 진짜 둘이서 이제 장난치듯이 불러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시라고. 딸. 그럼 대답을 뭐 해요? 안 해요. 딸이 아니. 왜냐면 딸이 아니고 자기는 아기가 아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을 자꾸 해요? 그냥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하고 생각 같아서는 이제 제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다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건 불가능하니까. 와. 무슨 일을 하세요? 택배 회사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되게 바쁘실 텐데 그런 시간이 사이사이 남나 봐요? 새벽에 일하니까 낮에는 아, 조금 시간이 낮에는 있어요. 낮에는 좀 한가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엄마 집으로 가면서 떨어져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딸 시집 보낸 것 같아요. 엄마 집에 갔는데 무슨 시집 보내요. 그래서 좀 더 걱정이 되죠. 이제 안 한다고 하고 딴짓거리 할까 봐. 아니 여태까지 무슨 일이 한 번도 없었대잖아요. 동생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이 네. 이렇게 이혼한 다음에 더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냥 그때부터 내가 지켜야지 나 아니면 누가 해라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게 몇 살, 오빠는 몇 살 때였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혼두네요? 네. 혼두네요? 네. 혼내요? 어떤 거? 예를 들면 어떤 거? 한 번은 고깃집에서 이제 외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팍 튀었어요. 눈쪽에서 저도 모르게. 네. 아이씨 그랬는데 그때부터 티는 씨까지 말한 거야 티는 손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아이씨 저건 뭐야 아이씨 아이씨까지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갑자기 다 올 스톱하고 오 정색하고 어디서 그따위로 행동하냐 어른 앞에서 어디서 뭐야 말버릇이냐 그러고 엄청 컸어요 아이씨 소리가 옆에 다 들을 줄 아이씨 오 독특하다 완전 진짜 아빠만 있는 초등학생 딸이나 아들한테 부모가 하는 것처럼 그게 예절 기본 예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일일이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밥 먹고 있으면 젓가락질 누구한테 배워서 그렇게 오. 하냐 쩝쩝대지 마라 밥 먹는데 쩝쩝대지 마 TV 그만 봐라 핸드폰 좀 그만 만져 오빠는 쩝쩝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한번 했었어요 오빠도 쩝쩝대는구나 지 쩝쩝대면서 한마디 했는데
거기서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근데 다른 사람들 있을 때 과하게 행동하면 그건 진짜 좀 이제는 나이도 있고 민망하잖아요. 뭐 그런 적 없었어요? 회사 다닐 때 이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항상 데리러 왔었고 점심에 도시락 안 싸갖고 가면 어, 갖다 줘? 연락 없이 점심시간 되면 부재중이 떠 있으니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어. 밑에 와서 도시락 갖고 왔으니까 먹으라 그러고 대박이다. 한 번은 발렌타인데이 때 귀걸이에서 휴지 나눠주듯이 문 앞에 서가지고 아, 저 다빈이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하니까 그다음에 회사 사람들이 남자친구냐고 왜 저러냐고 그러겠네 오빠가 야, 남자친구도 이렇게까지 못하겠다 오빠가 막 너 여자로 보는 거 아니냐고 이상한 사람 취급까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진심으로 그런 거예요? 동생한테 하는 게 뭐가 나쁘죠? 아, 나쁘진 않죠. 근데 사실은 회사 직원들한테까지 이렇게 하면은 저는 솔직히 챙겨줘야 되는 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마다 해주려고 했어요. 근데 동생이 못하게 해서 솔직히 별말 안 했으면 계속 했을 거예요. 현재 지금 남자친구가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보이는 지금 오빠 앞이라고 지금 얘기 안 해요. 아, 진짜 없어요. 막 연락만 해도 안 된다 그러고 왜 안 되냐 그러면 자기가 남자라서 다 나쁜 놈이라고. 자기가? 아니 그럼 동생은 결혼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근데 무력적 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안 해보고. 진짜로 동생분 결혼하는 꿈을 꾸고 오열하셨어요. 아, 진짜 꿈꾸고 결혼을 진짜로. 꿈을 꾸고 오열했어 진짜? 아니 농담이지. 그냥 자다가 갑자기 동생이 시집가는 꿈을 꿨는데 그냥 일어났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떤 마음에 슬퍼서 기뻐서? 두 개 다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혼을 한다는 건 제 마음에 드는 신랑이었을 거라는 마음에 기쁘기도 했고 저랑 많이 떨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슬프기도 했고 오빠보다는 더 못 지켜줄 거란 좀 생각도 있습니까? 못 믿어온 마음은 좀 많아요 지금 여자친구가 있으세요? 아니 지금은 없어요 한 4, 5년 됐어요 왜 안 사귀어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아예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귀면서 좀 이상한 일 없었어요? 동생은 너무 집착한다 그래서 하필이면 또 아버지가 야근을 하셔서 동생이 혼자 있어가지고 제가 데이트를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동생 밥을 차려줬던 적이 여자친구 안 싫어해요 그러면? 그래서 다음날 대판 싸웠죠 아우, 아니 근데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었잖아 시원하다. 다 해먹어요 근데 왜 굳이 들어와서 밥을 차려줘요? 보통 혼자 두면 밥을 안 먹어요 잘 안 차려 먹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니 사랑이 빠지 아니 뭐 다이어트 사람 한 끼 걸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에 빠지면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어디 있든 동생 생각부터 먼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아까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동생이 방문을 열어놔야 돼요? 방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동생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요? 화나는 일이 있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것 같아서 마음의 문을 닫은 것처럼 방문 네. 닫히면 그런 느낌이 느껴져요? 네. 방문 닫고 좀 혼자 있고 싶고 막 동생 그럴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어...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동생 하고. 입장에서는 집이 힘이 아니지 아니 나는 우리 강아지가 내 방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이것도 싫어가지고 꼭 뭐 옷가래 볼 때는 그러면 CCTV 같잖아요 왠지 CCTV가 가슴 쫓아내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얼마나 두려워 아니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해요 본인한테 너 왜 이렇게 동생한테 왜 이렇게 집착하지 막 이러고 안 그래요? 뭐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뭐라고 하죠 그죠? 어머니는 이제 너 동생 여자로 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왜 오빠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는지 짜증나고 아니 한 군데만 좀 대봐요 어떤 오빠가 그러는지 저 말고 다른 세상의 오빠들이요 저도 오빠인데 안 그러거든요 저는 안 그러는 오빠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다 이상한 오빠네 엄마 만나볼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어머니도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어떠세요? 어머니 보시기에 너무 고민이 심해요. 주위 사람들이 이게 동생인지 자꾸 물어보고 어머니도 물어보셨다면서요? 네, 실제로 제가 심지어는 이제 딸한테 혹시 오빠가 널 여자로 생각하냐 나이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너무 아기가 집착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로 데리고 왔어요 제 집.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혼하시면서 오빠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니까 어머니도 약간 그 자책감이 좀 드시고 하셨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건 저 때문에라고 생각해서
아무래도 오빠한테 주입을 시켰겠죠. 동생을 네. 네가 책임져야 된다. 아, 어머니가 아. 그 말씀을 하셨겠죠. 네. 네가 좀 책임져야 된다. 근데 그게 챙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집착으로 변해서 떨어져서 지내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나요? 아니요. 떨어져 있으니까 통화하는 게 보통 막 한 시간도 넘어요. 매일매일 그런 통화하면 뭔 얘기를 할까 오빠랑 질문 드릴 것 같아요. 안 힘들어요? 한 시간 통화하면? 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조금 떨어지려면 너 지금 제대로 듣고 있냐? 딴짓하냐? 그거부터 말이 나오니까. 전화 아들이 엄마한테도 혹시 잔소리가 심한가요? 네. 제가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그러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왜 안 먹냐고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하면은 그렇게 대답한다고. 엄마한테? 네. 아니 엄마 이해가 없는 거네. 그렇게 엄마가 알아서 한다는데. 이제 엄마가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챙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엄마도 아프고 자꾸 수술도 하고 하니까. 근데 지금 약간 이상한 건요. 동생이 걱정돼서 일찍 들어왔는지 체크하고 뭐 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해왔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통화를 한 시간씩 계속 한다는 거는 동생이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잖아요.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 몇 개. 네. 근데 그 통화하는 내용이 안부 물어보고 한 시간이요? 잘못된 점 있으면 혼내고 그러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통화라고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아니 매일 뭐 먹었는지 체크해야 되고 매일 뭐 먹었는지 확인하는 건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동생을 사랑하죠? 네. 근데 동생이 그걸 싫어하잖아. 오빠가 자꾸 이렇게 간섭하고 전화하고. 그 싫어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싫죠. 싫다고는 얘기. 아니 왜냐면은 상처받을까봐 네. 말을 못한다. 너무 좋아하고 네. 관심을 가져주니까. 상처받을까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싫었어. 혼냈다 그러잖아요. 네. 막 그렇게 되게 혼낼 만큼 나이가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아빠 마인드라는 거지. 내 생각보다 동생이 조금 철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서. 그럼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오빠 말대로 좀 철없는 행동을 많이 합니까? 아니요. 속이 깊은 아이예요. 속이 깊은 아이예요. 아니요. 어머니 말로는 3,000m 되는 것 같아요. 딸이 오빠한테 이렇게 말을 계속 지금까지 못했던 거는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좀 여려요. 여리기도 하지만 얘가 좀 딸이 얘기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쟤는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서 울기도 많이 울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오빠의 네. 이런 지나침 때문에 네. 동생의 스트레스는 혼자 다 감내를 하고 네.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제가 또 아들한테 말하게 되면 또 딸한테 그 화가 다 가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그 아들 눈치 보고 동생도 아들 눈치 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오빠가 계속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걱정이죠. 오빠 진짜 그러고 결혼 안 하고 장난으로 말하시듯이 너랑 나랑 살았으면 좋겠다고 진짜 그럴까 봐. 그럴까 봐.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죠? 네.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한 적 있어요? 해요. 해요. 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네, 한 거죠.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머니도 같이 살고 있고 딸이랑 아빠도 계시고 부모님이 다 계시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뭐 다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막 두 분만 남았다면 이렇게 하는데 좀 그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본인의 인생을 좀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저 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제대로 되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오늘은 반드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상처 받을 한 번은 받아야지, 어느 그게. 정도의 준비는 돼 있어요? 나름 각오는 하고 왔는데 막 들으면서 계속 상처가 쌓이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죠. 엄마를 통해서 동생이 힘들다는 걸 얘기를 들으면 진짜? 나는 정말 동생을 위해서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구나. 야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걸 그대로 해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데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럼요. 지금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속꿉장난, 속꿉장난을 혼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동생은 이 속꿉장난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이제 나 그런 속꿉장난 재미도 없고 아무 소용 없고 힘들어. 나 다 커서 지금 계속 속꿉장난하는 거 싫어. 얘기를 하면 상처를 받고 막 힘들어.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그냥 장난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이상한 속꿉장난이거든요. 아니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계속 생각해 보세요. 지금 29이잖아요. 네.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40대도 50대도? 앞으로는 이제 짝을 만나고 그러면 달라지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매일 하던 걸 못하면 갑자기 금단이 온대요. 내가 매일 하던 건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매 일상이잖아요. 지금 몇 년도부터야? 지금 29이니까 10수년 됐을 거 아니에요. 20년 내게 매일 너 뭐했니 이게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마치 밥을 안 먹은 거. 일종의 루틴이지. 예. 네.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걸 갑자기 끊어봐요. 못 끊을 거려? 안 해봐요. 못 끊는다고. 한 달을 안 해봐. 막. 아니 한 달이 아니라 하루만 끌어봐요. 할 수 있나? 못 한다니까요. 그게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동생? 동생이죠. 그쵸? 아니에요. 근데 동생이 별로. 아니, 동생이 행복하잖아. 행복해? 얘기해줘야 돼. 오빠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돼. 오빠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인정하세요? 내가 지나쳤다는 걸? 어느 정도 지나친 거는 인정해요. 근데 그게 정말 저만을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럼요. 아니, 오빠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빠 동생 잘 지켰어요. 그러면 유치원 다닐 때 동생을 대하는 태도와 초등학교 다닐 때 대하는 태도와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그렇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중년이야. 곧 있으면 회갑이라고. 오빠한테 보면. 그러면 그때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돼요? 그렇지, 좀 줄어들었어야지. 아빠가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우리 아들 아이고 고추 많이 컸나 이렇게 만지는 거야. 아이고 고추 많이 컸나 이렇게 만지는 거야. 지금. 근데 유치원 때. 그래 맞아. 근데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그러고 대학생 사회생활 하는데 아빠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생이 오빠를 지금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상처 받을까 봐. 그렇지. 내가 싫어하지 말라고. 그저 자식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좀? 좀 생각이 좀 바뀌어요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과했다는 점은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많이 서운하고 속상한 거예요. 아니, 그건 이해해요. 네. 이해해요. 제가 그럼요. 했던 행동은 다 동생을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렇죠. 그건 동생도 맞아요.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늦게 알았다는 것도 속상하고. 그렇죠. 그래. 그렇죠. 아유, 똑똑해다. 주변 시선이 이렇게 보인다는 것도 참 그러네요. 속상하죠. 그럼, 그럼. 맞아요. 네. 오빠 생각해봐요. 왜 그러냐면 오빠가 자꾸 그러면 오빠만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동생도 이상한 시선으로 사람들이 바라봐요. 동생을 아프게 하는 거 다 오빠가 가져가고 싶죠. 네. 오늘 그거예요. 지금 오빠한테 너무 미안해요? 미안하죠. 왜냐하면 교차하죠. 정말 너무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그죠? 네. 오빠한테 얘기하세요. 직접 얘기해야 돼요. 나 안 미안해할게. 그래야지 우리가 더 좋아질 것 같아.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안 미안해할 거고 지금까지 해줘서 고맙고 이제 오빠를 1순위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동생을 한마디로 어른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혼자 할 수 있으니까. 어른으로 인정해달라는 거야. 어때요? 지금 웃어요. 심정이 어때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직도 생각은 변함없긴 한데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 그럼요. 그래. 줄이려고 할 것 같긴 해요. 현명하게 생각하세요. 네. 제 번째 게스트 낸시부터 갈까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고민입니다. 지켜줘야 한다는 의무감이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권리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근데 고민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저희 오빠가 너무 무뚝뚝하고 저를 아 약간 부럽구나 이런 오빠 성을 빼서 부른 적이 없어요. 저희 오빠가 저를 항상 이주야! 근데 이렇게만 불렀었지 이렇게 딸 막 이렇게 사실 이런 거가 살짝은 부럽기도 한 면도 있는 거 그렇게 사람 위치에 따라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허. 조금 서운한 감정이 드셨지만 오늘 확실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고민이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고민이라 해도 되게 이쁜 고민인 것 같아요. 막
왜 이렇게 오빠 나 사랑 안 해라는 것보다 왜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 고민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생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버튼을 눌러주자. 자, 5, 4, 3, 5, 2, 1. 그만! 자, 마지막으로 동생한테 한마디. 그동안 항상 미안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오빠가 될게. 미안하고 사랑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낫게? 좀 더 잔소리를 줄이고 아예 안 하고 아예 안 하지 못할 것 같고 많이 줄이고 네가 싫어하는 행동 안 하려고 하고 많이 노력하는 오빠가 될게. 결과 보여주세요. 200명이죠, 저희가. 망할 남자, 철없는 한 남자 때문에 여기까지 사연을 보냈다고 합니다.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저희 가족만 빼고요. 온 가족이 다 죽겠어요. 바로 한 사람 때문인데요. 39이나 먹고 정신 못 차린 저희 형입니다. 1년 전 저희 형은 가게를 개업했는데요. 형 어디 갔어요? 가게 없네? 아, 사장님 근처 카페 놀러 가셨습니다. 어? 오늘도 형이 없네? 어디 갔어요? 사장님 기분 전환하러 푸켓 놀러 가셨습니다. 푸켓. 덕분에 가게 매출은 뚝뚝 떨어지는데 문제는요. 동생, 나 카드값 갚게 200만 원만. 엄마, 나 대출 갚게 400만 원만. 툭하면 가족들한테 손을 벌린다는 겁니다. 아, 형 제발 좀 가게에 신경 좀 써. 야, 너도 잔소리냐?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가족들 말은 듣지도 신경 쓰지도 않는 저희 형. 파산 나가면 정신 좀 차릴까요? 제발 저희 형 좀 말려주세요. 저희 언니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언니랑 똑같아요. 저희 언니가 그래요, 그런 줄 알았어요. 언니가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생각보다 예상 외로. 예상 외로. 언니라고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답답하고. 생각에는 언니가 되게 일을 게을리 할 줄 알았나 봐요. 네, 거의 안 나갈 줄 알았는데. 남자들끼리는 이렇게 가끔 돈 꿔달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었어요, 여태까지? 저는 형이 있거든요. 예. 네, 형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 형도 그랬다면은 물론 답답하고 좀 그렇긴 하겠지만 난 우리 형을 굉장히 믿고 리스펙트하는 게 있어가지고 돈이 필요하면은 아니 싸우더라도 돈을 못 보내잖아요. 인터넷 뱅킹 못하니까. 동생 얘기를 한번 쭉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고민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니, 형이 정확하게 지금 아까 뭐 가게를 차렸다는데 뭐 어떤 가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스테라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아, 카스테라 매장. 네, 원래는 이제 작년에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근데 네.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현재는 좀 이제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온 상태고요. 아니 오늘 카스테라가 저한테 왔더라고요. 그거를 네. 형이 보내준 거예요? 네. 나는 형 편이야 그러면. 나는 형 편이야. 예. 아 근데 잘 되면은 정말 좋은데 지금 파산 직전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매출이 좀 어느 정도 나오긴 했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나고서부터는 한 달 겨우 지났는데요? 네. 출근 자체가 한두 시나 해야 되고 오후에는 또 알바생한테만 거의 맡겨놓은 상태에서 형은 가게 이제 없는 상태다 보니까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형이 가게에 신경을 안 쓰고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예요? 오픈하고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고서부터 카페를 좀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랑 연애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연애를 진짜? 아니 연애를 해도 가게는 해야죠. 그때부터 이제 정말 황당한 거는 본인 가게에는 거의 있지 않고 그 가게에 그 있어요? 여성분의 가게에 가서 계시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급으로 이제 계속 일을 도와주고 있는 상태. 도와준다면 뭐 서빙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를 탄다는 거예요? 뭐 일도 하면서 식자재 같은 거
또 오. 구매도 다 해주고. 야. 근데 뭐 지금까지는 약간 로맨틱한 느낌도 있어요. 아니, 형이 카페 직원분들 뭐 회식 자리가 있으면 형이 이제 회식 카페 회식. 아, 그래 여자친구 회식 그 직원들. 네. 그것도 아. 형이 이제 부담을 하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랑 뭐 푸켓 여행 갔다 왔더라고. 아까 여행 갔다는 게 그 카페 주인이랑 같이 가신 거예요? 솔직히 네. 가게만 잘 되면 그렇게 해주는 거 멋있죠. 멋있죠. 근데 자기 가게가 많이 남기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거지. 어. 형이 금전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픈할 때 아버님이 한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셨고요. 어. 어머님이랑 저랑도 한 10만 원 정도 해줬고 또 대출로도 한 3천만 원 정도 와. 추가로 해줬고 뭐 금목걸이라든지 어. 금팔찌도 다. 거의 그냥 다 탕진하는 상황인데. 월세랑 뭐 공과금 다 밀고 야. 알바 직원 급여는 줘야 되니까 어. 그런 부분은 또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형이 이제 요청을 하면 아버지 몰래 매달 이제 뭐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야. 해주시고 아내 몰래도 이제 또 몇백만 원 해주신 적 아내 몰래 아버지 몰래? 아니. 지금 그럼 금목걸이 팔아서 저기 여행 간 거네요. 그런 상황에 이제 어머님이 예전에 이제 형님 명의로 준비해줬던 1000만 원 이렇게 비상금 같은 통장이 네.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이제 아, 상준이 봤었네 돈을. 아니 만약 이런 상황이면 마크는 형한테 인터넷 뱅킹해요? 어 직접 형 네. 마크 돈 좀 빌려줘. 응. 아 빌려주긴 할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형한테 직접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 제발 아, 어느 정도 네, 좀 그래도, 정신 좀 차려. 굉장히, 어 네 그거는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 아, 형한테 뭐라고 한번 이런 얘기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뭐 네가 뭘 아냐 내 상황에 대해서 아느냐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은 현재 좀 형에 대해서는 좀 포기 상태로 들어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군요. 네. 어, 나 카스타를 괜히 아, 먹었나 봐.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아우 나 진짜 아. 아니 근데 어. 지금 언뜻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또 형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죠. 다를 수 있죠.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크고 네. 얼굴도 이렇게 멋지하고 그러면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이 가게를 너무 소홀히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인정하세요? 어 지금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름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카스테라가 하향 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타개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자친구 가게에서 레시피를 많이 제가 이제 배웠어요. 가게에 가서 레시피를 배우고 또 다음 날 와서 그걸 연습해보고 이런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녁 늦게 오면은 이제 제가 당연히 이제 없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출근을 하면은 빵도 만들고 뭐 타르트도 만들고 모든 메뉴를 제가 다 만들어요. 근데 지금 아까 동생 말로는 그 본인 매장보다는 여자친구 카페에 가서 더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던데. 나중에 가게를 합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배워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공과금도 못 내고 월급도 못 내서 손을 벌리고 있다면서요. 지금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어, 아, 안 돼서 이제? 네. 경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힘든 게 지금 제 평생 처음이거든요. 처음이고. 아, 이런 적은 없었다? 네. 제가 가족들한테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한 것도 처음이에요. 그동안 도와달라는 말을 좀 창피해서. 가족들한테 손 벌린 게 이번이 처음이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그러는데 예전엔 진짜 없었는데 요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전에는 술도 아예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밤에 논다라는 것 자체는 아예 없었던 거고요. 네. 뭐 월급을 받으면 교육비라든지 아이들 위주 본인 지출하는 부분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얘기하는 좀 이해해 주면 되잖아요. 그 처음인데. 형이 작년에 이제 이혼을 했어요. 네. 현재 이제 올해 10살, 8살 된 남자아이들 둘이 있는 상태고요. 둘을 다 형이 네. 케어하고 있고? 케어해요? 그렇게 있는 상태인데 아... 형이 이제 본인 스스로도 케어가 안 되다 보니까 식비라든지 뭐 의류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부모님이 아... 다 형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 여지까지 크면서 모아놓은 용돈 세뱃돈 이렇게 되어 있던 아, 그걸... 통장에도 이렇게 아... 300만 원 정도 되는 돈도 손댔다라고 들었어요. 손흘리면 뭐 무슨 돈이라도 뭐. 네, 아버님이랑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단절한 상태고요. 아, 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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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런 근데... 상태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럼 알바를 안 쓰고 본인이 거기서 일을 하면 알바비 인건비가 줄잖아요. 그럼 그렇지. 그만큼 손을 덜 벌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을 제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바를 오후 알바만 쓰게 되는 거고 처음에 오픈할 때
평수가 좀 작은 평수에서 매장을 하는데 매니저 한 명에 아르바이트생이 3명, 상시로, 3명, 상시로 있었어요. 상시로 매장이? 네. 그 작은데 몇 평인데요? 8평인데. 8평인데? 그러니까 형이 없는 상태에서도 없이도 다 돌아가는 상태였고. 야, 그거 직접 해야 되는 건데 원래 그 정도 평수. 인건비가 다. 너무 과하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를 했어요. 가족 입장에서도 뭔가 절실하게 뭔가 치열하게 열심히 하면서 야 이게 그래도 안 되네 안 되네 하면은 좀 더 나도 어렵지만 뭐 좀 보탬이 될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푸켓에 놀러 가고 그 다음에 자기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뭐 다른 그 가게 뭐 직원들 회식도 시켜주고 뭐 하는 게 지금 가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갈등에 불이 떨어진 사람이 할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예, 대출까지 받아서 막 여행을 다녀오고 그거는 그 현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나 여자친구나 이제 많이 힘들 때라서 탈출구가 좀 필요했었어요. 근데 겸사겸사 메뉴도 좀 새로운 거를 좀 찾기 위해서 그게 이제 새로운 메뉴를 찾기 위해서 푸켓에 갔다고요? 푸켓 메뉴가 있나 보다. 아. 그때는 네. 새로운 메뉴? 그럼 일본은요? 일본이 새로운 메뉴? 네, 먼저였었어요. 아. 그다음 푸켓은? 여행, 머리 식히러. 네. 힐링. 머리. 푸켓은 단순히. 네. 일본을 메뉴 선정을 하러 갔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맛집 투어 다니는 건데 저기... 형은 그렇게만 얘기를 네. 하니까. 저희가 볼 때도 그래요. 예. 그냥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이런다는데 현재는 뭐 어떤 상황이에요?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어요? 본인은 직원들 써가면서 아이들 본다라고 말은 했는데 부모님한테만 기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아빠랑 같이 있는데 큰애가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나 너무 배가 고픈데 와서 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밥을 안 먹인 거예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깜짝 놀래서 아이들 데리러 가서 챙겨 먹이고 최근에 이제 부모님이 2박 3일을 이제 지인분들이랑 여행 가신 적이 있는데 형한테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저녁은 꼭 좀 챙겨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형은 좀 신경을 쓰지 않고 부모님이 여행지에서 이제 전화로 배달을 시켜서 아이들한테 치킨을 시켜줬는데 아이들한테 치킨을 시켜줬는데 그 치킨을 갖고 이틀 동안 아이들이 먹은 거예요. 이틀 동안 아이들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둘째 같은 경우는 8살 된 아이인데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다. 할머니 나 짜장면 사주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이제 아빠는 나는 지금 짜장면 먹기가 싫으니까 그냥 먹지 말자라는 식으로 해서 둘째는 그냥 그날 저녁을 굶고. 아니, 나는 다 이해가 되는데 왜 밥을 안 시켜주고 치킨을 먹게 하고 짜장면 달랬는데 안 시켜주고 먹는 거는 애들한테는 정말 아니 치킨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치킨을 시켜준 것도 네. 부모님이 네. 여행 가서 거기서 배달 시켜준 거라면서요. 아, 그 제가 아이들을 안 챙긴 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밥을 사주려고 전화를 했더니 할머니가 치킨을 이미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배고프다고 해서 할머니한테 전화를 먼저 한 거잖아요. 아이들이 뭐. 아침을 안 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저희 집이. 아, 애들은 먹여서 보내야 돼. 아니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한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가방을 사러 가자고 했는데 아빠랑만 그 가고 싶은 거죠. 아빠랑 같이. 걔는? 네. 그러니까 작은 아빠랑만 가는 것보다는 아빠도 같이 가고 싶은데 아빠는 평일에는 카페가 있으니까 같이 못 움직이고. 그럼 지금 부모님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식이지만 좀 포기 상태다 이제는 너무 힘들다라고도 말씀하시고 어머니 같은 경우가 몇 년 전에 암수술 받고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또 아버님 같은 경우는 배달까지도 같이 하시다 보니까 어머님도 같이 주유소에 계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형이 좀 편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시선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거를 다 지금 저희가 그래. 뭐 말씀을 들을 수는 없겠지만 요지는 카페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형이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모든 가족들은 받겠네요.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지인들조차도 다 느끼고 있죠. 너무 형이 여자친구한테만 올인해서 형이 예전하고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힘들어할 때 여자친구 덕분에 많이 이제 치유도 되고. 예, 죄송하지만 아이들 엄마랑은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16년도에 두 번째 가출을 하고 전혀 연락이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아, 그 뒤로? 네. 쭉? 네. 그러면 아이들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겠네요.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없어진 거잖아요. 저보다도 더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아빠도 없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애들이? 그럴 것 같아. 저도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 옆에 좀 있어줘야지, 아빠란 존재가. 몇 살, 몇 살이라고 했죠? 10살, 8살. 굉장히 이때는 진짜 엄마가 없어진 그 충격 그럼. 때문에 되게 힘들 텐데 그럼요. 이때 아빠가 계속 옆에서 함께 보듬어줘야 되고 할 텐데 이게 약간 그러면 퇴행현상 같은 거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무도 나를 케어해주지 않고 나한테는 엄마, 아빠가 지금 없는 건가 그러면서 관심을 받으려고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프로그램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어때요? 괜찮아요? 어때요? 큰애 같은 경우는 뭐 자다가 오줌을 쌌다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10살인데? 둘째 같은 경우는 폭력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난폭해지면서 항상 대화를 하면 좀 부정적인 부분. 이거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제가 해서 누가 좋아한다고요? 뭐 아빠가 이뻐해 주지도 않는데요? 뭐 아빠가 이뻐해 주지도 않는데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말을 해요? 네, 그리고 큰애 같은 경우는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현재 자기를 케어해주고 있는 사람이 할머니란 걸 정확히 알고 있다 보니까 청소를 하거나 할머니가 하면 본인이 설거지를 하겠다라고 하고 뭐 밥 먹은 자리를 치우고 좀 애어른 같이 뭐 하면서 할머니한테 저 잘했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딱하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아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큰애가 누구세요라고 하길래 뭐 작은 엄마라고 얘기를 하니까 번호가 왜 없냐고 물어봤어요. 작은 엄마가 최근에 전화 안 해서 번호를 지웠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느끼기에 나를 지금 현재 케어해주는 사람이 아니면 본인 휴대폰에서 차단해 다 지우는 거예요. 아, 정리했구나. 네, 얘가. 스스로가 그렇게 하고 있고 고기를 구워먹고 있었어요. 큰애가 자기는 먹지 않고 고기를 계속 구워서 그릇에다 이제 옮겨놓는 거죠. 왜 안 먹냐고 물어보니까 이따 아빠 오면은 식사하셔야 되는 거라 챙겨놓는 거고 해바라기 해바라. 네. 아이고 아빠 해바라기네 진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좀 가슴이 계속 아프죠. 지금 새로운 레시피를 찾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보통의 10살, 8살도 더 필요한데 지금 훨씬 더 관심과 사랑이 필요할 때 그래요. 큰애가 작은 애를 때리면서 너 때문에 엄마가 집 나간 거다. 너 때문에 엄마가 집 나간 거다. 그런 적이 있었고 작은 애가 유치원에서 되게 잘 웃고 되게 밝아요. 인기도 많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이가 웃지도 않고 수업 시간에 멍하니 그냥 정신을 놓고 있는다고. 아이고. 그거 들었을 때 너무 속상했죠. 그럼 아빠 얼마나 속상해. 아휴. 아빠를 위해서 고기 남겨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네 들었어요. 그 말 들었을 때 어땠어요? 당연하지, 내 새끼인데. 근데 이게 참 그 어린 아이가 이거 한다고 뭐 누가 예뻐해줘요? 예뻐해 줄 사람이 없는데 아빠가 뭐 이거 한다고 예뻐해 주는 것도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프네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죠. 아이들이 이제 그런다는 거 이제 들었을 때 여자친구 가게를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놀러 갔었어요. 네. 갈 때마다 여자친구가 잘 챙겨주고 네.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좋은 이모, 뭐 서비스 주는 이모, 뭐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서 네. 좀 안정도 찾아가고 그렇게 다투던 것도 많이 줄어들고. 사실 여자친구분 입장이 굉장히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아주 큰 용기를 내서 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여기 나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쭉 저희가 잠깐 얘기를 들어봤는데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저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너무 집에 가고 싶은데요. 아이들한테 좀 등한시한다라고도 얘기도 하고 저한테만 너무 올인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 상황을 이겨내면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저보고 그렇게 하라면은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계속 부족한 부분인 거예요.
아니 근데 여자친구분은 남자친구가 거기 장사가 서툴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쪽 가게 와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럼 장사를 먼저 하셨으면 가서 도와줄 수 있는데 카스테라 가게에서 한 번도 안 도와주셨어요? 상황이 그쪽에서 뭘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빵이 여름에는 잘 안 나가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뭐 계란에다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금전적으로 어려웠던 걸 알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그때까지는 그렇게 심하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언제 알아?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고. 그러면 그렇게 힘든데 푸켓 가고 일본 간 건 되게 미안해 했겠네요. 그걸 남자친구가 다 썼을 때. 아, 남자친구가 다 쓰지 않았어요. 저희 여행 경비는 반반씩 썼고요. 그렇죠. 회식 때는 돈을 낸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이렇게 밥 사고 작은 돈을 쓰게 하죠. 하나도 안 쓰면 안 되니까. 그쵸. 근데 크게 들어갈 돈에는 제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이해가 되네요. 또 여자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여자친구께서 그래도 생각도 많이 해주시는 충분히 편인 것 같고.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빠진 것 같아요. 어떤? 항상 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데 형이? 본인이 주어진 거는 아침 9시에 정확하게 오픈을 해야 되는 게 본인 현재 일이거든요. 가게. 가게가 네. 나갈 때까지는 그래도. 근태라는 게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게으른 거거든요. 오후에 출근해서 뭐 밤에 있고 밤을 새고 아침에 자고 이런 삶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간다. 왜 밤을 거죠. 새고 아침에 자요? 형이 얘기할 때는 그런 데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들었을 때는 레시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술도 뭐 안 드신다면서 이렇게 밤새서 아침에 주무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자친구만 만들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 이제 밤에 준비를 하면은 일찍 끝나면 1시, 보통 한 2시 정도가 돼요. 그럼 저는 그때까지 이제 재료 매입한 거 이제 정리를 하고 정산 보고 이런 걸 같이 이제 해주고요. 그럼 지금 동생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놀고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어떻게든 타개를 하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서 조금만 더 믿어줬으면 좋겠고요. 네. 네. 지금 형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기에 와서 처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원했던 거는 저런 대화였는데 그러니까 형이랑 아버님이랑도 워낙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없애보자고 저 딴에는 또 중간에서 가족들끼리 최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밥을 먹자라 해서 가족 모임도 하고 했는데 항상 그때마다 형은 카페 가고 있고 뭐 바빠서 못 온다라고 하니까 아니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가족 모임이라는 게 없었어요. 없었고. 아니 지금 동생이 얘기하잖아요. 형이 참석을 안 한다고. 항상 빠지진 않거든요. 근데 가족 모임을 해서 대화를 나누면 좋은데 제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안 들으세요. 들어주질 않으시고 특히 아버지가 아빠가 하늘이 빨간면 빨간 거야. 그냥 들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냥 들어. 시키는 대로만 해.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가족하고 지금 골이 깊어진 게 느껴져요? 네, 왜냐면 장남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 들어주질 않아요. 가족이니까 조금 더 믿어주고 지켜봐주고 잘할 수 있다라는 그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늘 다그치기만 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벽이 생겨서 아버님 환갑여행도 안 가신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환갑여행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아이들 통장에 손을 댄 것도 가족들은 못 도와줘 라고 하고 저는 방법이 없고 정말 제가 울면서 그 통장을 아이들 세뱃돈 모아둔 통장인데 얼마나 그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아버지가 형한테 약간 하늘이 빨간 건 빨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말이 안 통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형이 고집이 굉장히 세요. 형도 세? 또. 네. 그래서 주유소에서 일할 때 뭐 손님들이랑 마찰이 너무 심했던 거죠. 주유하러 온 손님이 뭐 차를 뭐 반대 방향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 같은 주유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손님한테 시동을 다시 걸어서 차가 밀리는 상황인데도 차를 다시 돌려서 대라 이렇게 하는 정도로 좀
손님한테는 굉장히 FM적으로 하려고 해요. 약간 융통성이 좀 없구나. 본인한테는 굉장히 유하고 융통성 발휘를 하고 스스로한테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버님은 손님이랑 가급적이면 마찰이 나지 않게끔 좀 친절하게 좀 대해달라.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 아버님 딴에는 그냥 빨간 건 빨간 거라고 하면 좀 그렇게 좀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간에 되게 힘들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동생이 제일 힘들겠다. 그 동네 저도, 떠나요. 이사가. 저도 지금 매장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거의 매일 오시다시피 하세요. 이런 일이 항상 발생이 되면 오셔서 손님이 없을 때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와서 작년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갔었는데 그때 병원에서는 이제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높아서 좀 입원을 지금 당장 해야 되니까 아내분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병원을 다시 오라고도 했는데 이제 일 때문에 저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동생도 중간에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고 심지어 정신과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형은? 동생은 어차피 해결이 안 되는 건데 부모님은 이제 답답하니까 저 때문에 답답하니까 동생한테 할 소연을 하는 거고 그럼 동생이 여기 왜 신청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 가족들이 얘기하는 거를 제가 좀 듣고 그대로 해주길 이제 바라는 것 같아요. 제 지금 속마음이나 제 현실 깊이는 모르시고 이제 겉에서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다시 그 전에 제가 보여드리던 모습 예, 계속 또 보여드릴 거니까 당연히 부모님은 지켜봐 드리죠. 근데 그거를 제가 볼 때는 한번 찾아가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내가 장남이라 말 못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아이가 둘이 있는데 가정을 또 원만히 꾸리지 못했던 어떤 자책감 같은 것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차라리 아버님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못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형한테 솔직하게 이제 바라는 점 여기에 신청한 가장 큰 이유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첫 번째는 가족이라는 거를 첫 번째로 좀 두고 앞으로 계속 살았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은 형이 없는 이 시간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근데 형이 거죠. 지금 얘기를 쭉 한 것처럼 조금만 믿고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작년 봄부터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요. 근데 바뀌는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100% 그러니까 본인이 아 떳떳하게 내가 멋있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할 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부모님은 성공해서 오기보다는 미리 와서 얘기를 나누는 걸 더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걸 택하세요. 우리 한 분 한 분. 예, 마크부터 한 번. 저는 고민을 누르겠습니다. 아빠를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좀 걱정이 돼서 아이들의 우선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 마음에 네. 오늘 약간 해결이 된 느낌이어서 저는 고민이 이젠 괜찮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왜냐면 사실 금전적인 문제나 가게 일 같은 거 아버지와의 관계 같은 거는 본인이 노력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어른이니까. 근데 아이들의 8살, 10살은 되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거라면 이제는 아이들과 부모님을 위한 선택도 이제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동생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이름 불러요. 광수가 광수예요? 광수가 이름을 부르려고 했는데 머뭇거리다가 불렀는데 광수가 그래서 그래서 이름을 안 부르려고 했나? 광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항상 걱정해주고 하는 거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고 좀 너무 받지 말아야 될 상처를
받아서 좀 가족들한테 좀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부모님하고 동생 마음 오늘 잘 들었고 이해했고 식구들이 걱정하는 마음을 좀 덜어주도록 노력하고 사랑한다. 아, 뭐 혹시 방송을 보고 있을 부모님이나 또 아들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들, 아빠는 우리. 그냥 사랑한다고 해줘요. 남, 예. 우리 애기들 사랑합니다. 여자친구가 너무 고마워요. 예, 형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어루만져 줬네. 아, 그리고 안 그랬으면 큰 방황한다고. 그렇죠. 나 같은 여자 만나. 진짜 아주 현명하고 또 이렇게 예쁜 여자친구 괜히 사람들한테 오해받지 않게 우리 형님이 진짜 부지런히 악착같이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 때도 아이들 곁에 있었다라는 걸 아이들은 기억하고 싶어하지 나중에 뭐 잘 됐을 때 딱 이렇게 오는 거는 아이들의 그 헛헛함을 이해 메워주지 못할 것 같아요. 여유가 있을 때나 힘들 때나 늘 내 곁에는 아빠가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신데렐라맨. 안녕하세요. 부산 사는 30대 유부남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착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이라고 하는데 모든 시간을 아내와 아이들에게만 쏟기 때문이죠. 와. 그런데요. 여보, 나 오늘 친구 모임 좀 다녀도 되나? 잠깐! 장난하나 지금? 절대 안 된다! 제 아내는 제가 밖에 나가는 꼴을 못 봐요. 와, 왜? 여보, 안 오나? 간다고. 벌써 전화가 20통째나 지금. 이제는 친구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회사 회식 자리도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 놀겠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자유를 좀 달라는 게 큰 욕심입니까? 아내의 구속을 좀 풀어주세요. 와, 왜 이렇게까지 하지?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약간 비와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오케이. 아니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올라온 36살 권지만이랍니다. 반갑습니다. 동안이다. 아니, 아내분이 얼마나 구속을 해요? 회사 생활 일 마치고 나면 집 외에는 계속 집에만 빨리 들어오라고 합니다. 네? 집에랑 집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집에 말 알아? 지금 너무 긴장한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NCT! 왜 때리고. 우리 도영이 손 좀 잡아줘요. 형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형 있네요. 예. 회사직 이렇게만 한다. 아니 그냥 이 질문 듣고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결혼을 몇 살에? 네, 27살에 했습니다. 근데 27부터 지금까지 쭉 그러는 거예요? 아기 놓고 나서부터 자꾸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몇 살인데? 제 큰애가 9살이고 둘째가 4살입니다. 5살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에게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왜 술자리를 못 가고? 만약 회식자리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도 와이프가 안 된다, 빨리 집에 들어온나. 통근 시간이 정해진 10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 10시가 넘으면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10시? 받을 때까지 전화가 오면 37살인데요? 36살인데요? 36살인데요? 아니, 36살인데 10시가 넘어가서 집에 들어가면 혼나는 거예요? 좀 고박을 좀 합니다. 그럼
그러면 네. 상사 눈치 안 보여요? 네, 엄청 나이도 어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와이프가 니한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집에 들어오냐고. 친구들도 아까 싫어한다고 얘기했는데 어때요, 친구? 왜 자꾸 와이프 데리고 나왔냐고. 아, 아내가 따라와요? 네, 같이 따라 나가요. 네? 술자리에? 네. 그러면 친구들, 니는 아직도 왜 와이프가 따라 나와가지고 하냐면서 니는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가라고. 저를 좀 안 부르고. 안 불러요? 네. 이거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식한 게 언제예요? 연말에 먹고 그 외에는 연말에 먹고 그 외에는 친구도 못 만나고 계속. 아, 올해는 못 만나봤어요? 네. 그러면 5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6시 10분에 도착을 합니다. 와, 봄이 왔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자유를 달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사실이에요? 네, 정말 사실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뭐 청문회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떤데요? 저는 태권도 학교도 사범을 했었는데. 아 그래요? 운동을 체육관에 가서 운동도 하고 몸 좀 풀고. 아 운동하고 싶은 거예요? 낚시도 하고 싶고. 아. 개인 생활은 전혀 못하니까. 그냥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퇴근을 5시 반에 하죠? 네. 6시 반에 집에 와. 통금은 10시까지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시 전까지 좀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냐 이거죠? 그냥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의심? 술 먹으러 가느냐. 그냥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은? 네,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빨리 집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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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랑꾼이구나, 사랑꾼. 아니야? 왜 이러시는지 부인을 만나볼게요. 만나보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남편의 고민이 이해가 안 되죠? 조금 밖으로 겉도는 느낌이 들어서. 겉돈다고요? 네.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고. 퇴근하고 한 달에 바로 한 번. 뭘 어딜 겉돌아요? 친구들이나 지인이나 좀 소통을 하려고 하고 저랑은 말도 안 하려고 하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집에 가서 핸드폰 보고 있으면은 겉도는 거예요? 세미나 저랑은 좀 이야기를 거의 안 하려고. 대화를 안 해서? 대화를 안 소통이 아예 없어서.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면 나쁜 만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친구들 만나고. 큰애 3살 때 결혼 피로연을 갔는데 예. 남자 동창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자 동창이 있더라고요. 아~ 좀 충격이 좀 컸어요. 아~ 그래서 갈 때마다 늘 같이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동행을 했는데 이제는 동행을 안 하고 포기를 한 상태예요. 상사분이 했다. 너무 아내만 생각한다고 신랑을 너무 자유를 안 준다 해가서 너무 이기적이다고 못됐다고 그랬었거든요. 직장 상사가 싫어하고 그래서 거기를 잘 안 가요. 그러면 회사 회식도 같이 갔다는 얘기예요? 저 두 번 갔어요. 회사 회식을 아내가? 네, 두 번. 아니, 네네. 근데 전화를 계속 하는 것도 똑같이 되거든요. 그럼 좀 눈치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네. 네, 밥 먹고 갈게 하고는 연락이 없고 잠수를 다 버리더라고요. 아, 몇 시간? 네, 전화를. 몇 그냥 시까지?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다음날 아침까지. 야, 이거 뭐야? 결혼 얘기해,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네. 다음날까지. 자꾸 전화만 하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제 전화기를 확 끊어보고 그냥 나도 내 나름대로 한번 놀고 싶다 싶어서 그날 친구들 만나고. 그날 딱 한 번. 아, 뭐 혹시 뭐 술자리에서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긴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술을 좀 많이 드셨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술 먹는 모습을 보면 신랑이 또 똑같은 모습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이요? 좀 술 먹으면 니는 내한테 잔소리하지 말았고. 격해지고 약간. 예, 투박스러워지고 좀. 근데 지금은 그런 아픈 상처 때문에 술 마시는 장소가 싫다. 그럼 술 장소만 그럴 텐데 운동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 만나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운동만 하다 보면 술도 먹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더 늦어지잖아요. 아니 근데 운동만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한번 믿어줄 필요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약속을 지킨다면은 생각을 하고 의향은 있어요. 생각이 있으시네요. 운동만 하러 나가는 건 괜찮아요. 운동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느끼면서. 또 운동하러 가다 보면 또 옆에 동료나 친구들이 또 땀도 흘리고 이래서 이거 야 가자 이러면 그래 오케이 이래. 그러니까 결국 네가 지금 술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늦게까지 술 먹고 싶다고 여기 좀 허락 받아달라고 나온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정 어머님 같이 와주셨는데 아버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이가 이렇게 막 회식 나가거나 이런 게 싫다고 얘기하는데 욕을 하고 예. 아.
살림살이 부수고. 아이고. 어릴 때. 그러다 보니 딸이 거기 머리에. 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위가 회식을 한다고 연락을 하면 무조건 들어온다. 너무 집착이 심한 거야. 심지어 사위하고 이야기를 뭐 사고래요. 뭐 사고래요. 어머님하고 왜요? 대화를 못하게 한다고요? 질투를 하는 거예요? 예? 네? 딸 없을 때, 안 보일 때 예. 전화상으로 이야기할 말 있으면 하고. 그러다가 만약에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를 확 내면서 예. 소리를 지르니까. 그래서 장모님 옆에 못 앉게 하고. 장모님 옆에요? 그러니까 이 밥상이 이렇게 있으면 네. 저는 항상 저 가장자리에 딱 앉아야 되고. 가장자리? 왜 그래요? 왜 장모님 옆에 앉으면 안 돼요? 질투는.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아. 네. 이야기를 하면 잘 통하고요. 저하고는 안 통하고 좀 샘이 났긴 났어요. 샘 났어요? 네. 그래서 진짜 얘기하고 있으면 싫었어요? 좀 놀리는 같은 기분이 많이 아니, 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밥 먹을 때도 저 따로 앉아서 내 방에서 먹은 적도 있었거든요. 불편해서 자 그 자리가. 예, 서로가 내 이야기 듣고 본인 이야기 듣고 이렇게 돼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저희 와이프는 일방적으로 그냥 통영 직진 나가고 아,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대화를 하면 음성이 높아질 뿐이니까 아. 그냥 얘기도 있고 이러면 그 환경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피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말을 안 들어주고 해서 제가 더 일방적으로 더 그런 아.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말싸움이 더 커지니까 네. 좀 주위에서 경찰이 오고 사람들이 오해를 경찰이 하고 경찰이 올 줄 민원이 들어와서? 오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안 좋은 상황까지 와버리니까 공황장애를 알았어요. 큰애 낳고 나서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때 ADHD라고 판명을 받았어요. 거의 시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큰애한테 치중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불안한 마음에 신랑한테 더 기대고 또 더 집착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좀 남편이 좀 케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많이 도와주고 여행도 그래서 같이 가자고 제안도 했고 저도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하고 했는데도 일상생활 돌아가면 또 자꾸 저렇게 반복이 되니까 이게 어우 사실 굉장히 힘든 얘기다. 되게 진짜 어렵네요, 그렇죠? 왜 나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생각은 해봤어요. 예, 왜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제가 사실 결혼 전에 은둔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3년 동안. 그 와중에 신랑을 만나서 든든한 보디가드가 돼줄게. 항상 어딜 가도 같이 가고 했는데. 우와.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연애 때 한 얘기를? 네. 첫째 때는 잘해줬었어요. 근데 예. 둘째가 태어나니까 니 잘할 줄 알제? 내 간다이 하고 말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변한 것 같아서 좀 제가 제 잘못도 있지만은 갑자기 변한 게 아니고요. 네. 서서히 변한 거고요. 집착할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장모님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장모님이랑. 무슨 뭐 이상한 얘기를 하겠어요, 두 분이서? 그래. 그런 것까지 집착할 정도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지금 부인께서. 그 아내분은 취미가 없어요? 혹시? 결혼 전에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네. 성가대와 노래는 그렇게 잘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들 만났었어요. 네. 근데 신랑 가족이 보니까 불교 집안인 거예요. 네. 네.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예요. 저번에 힘들다 진짜. 아, 이게 저런 거 많이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요. 저도 교회를 가고 싶은데 싫어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일주일 한 번씩 가서 노래도 하고 남편분도 회식 자리 편하게 할 수 있게 뭐 맞교환하는 건 어때요? 그러면은 좋죠. 아 좋아요? 그러면은 좋죠. 아 좋아요? 뭐 어때요 네, 그건? 그러면 좋죠. 어때요? 아니 교회 가는 게 교회는 싫고요. 교회는 왜 싫어요? 부모님 때문에? 아니 그냥 종교는 종교는 자유잖아. 그걸 인정해주면 되잖아. 다른 데는 돼요? 아니면 절에 가서 노래하는 거 뭐 없어요? 이제 찬송가 절에는 매주 같이 간대요. 아, 절에는 매주 가요? 네, 매주 같이 가요. 아. 근데 절은 좀 그냥 기도 마음 땡이니까 네. 아, 재미가 없잖아요. 뭐, 아니, 아 미쳐버리겠네 이거 진짜. 이건 어떤 신앙과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서 아내한테 지금 나를 좀 자유롭게 한 달에 한 번 놔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봐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내는 교회 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너무 그거
그건 가부장적으로. 이건 왜 그러냐고요. 부모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그거를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힘든 부분일 수 있어요. 보통 쳐요? 보통 쳐요? 시부모님이? 아, 네. 그 정도 되니까 치세요. 그러는 거지 지금.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노래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찾아서 해보고 싶진 않으세요? 작은 딸내미 문화센터 가라고 해서 갔는데 옷도 못 입고 화장도 못 하고 주리하게 입는다고 강사님 보고 저 엄마랑 친해지지 말라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 엄마들이 애기는 저 왜 저러느냐 하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저보고. 아이가 막 사실은 못났다 못났다 사람들이. 옷을 잘 입고 그 피해의식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망장애를 좀 앓다 보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주는 게 아닌데 와이프는 관심을 받는다 생각하고 우리한테 소근소근된다 생각을 하고 좋게 처음에는 가세요 이런 그 말이 이제 저 사람 왜 저러노?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저는, 살 말투를 저는 항상 와이프가 어디 가면은 불안해서 제가 이제 커버를 해주죠. 근데 계속 그렇게 남이 본인을 신경 쓴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그 예. 행사에 갔는데 거기서도 엄마들끼리 와 어머 언니 있는다 하면서 뒤통수 보고 아이 설마요. 설마 그걸 들리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큰아이가 방방 뛰고 가만히 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주목이 되기는 사실이네요. 아니 전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은 있어요? 예, 심리적인 상담을 받아봤었어요. 같이? 가족끼리? 예,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지금 약을 좀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계속 술 먹고 사실 이 어렸을 때 상처가 그렇죠? 다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럼요, 치유 될 수도. 저는 솔직히 아내분이 더 고민이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근본적으로 울진 말고 얘기하세요. 상처는 울진 말. 그 개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내분도 그러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굉장히 약간 좀 화났던 부분이 상사분한테 되게 안 좋은 소리를 듣는 후로 안 나가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잘하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가족은 약간 같은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뭔가 그런 말을 듣기까지 냅두신 게 좀 그거는 좀 남편분이 잘못하신 게 아닌가. 그래, 그러면 도영이가 물어봐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해봐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서로에게 바라는 점 하나씩만 얘기해보세요. 남편이 먼저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연애할 때 네. 너무 좀 착했어요. 진짜 순수한 물처럼, 진짜 순수한 물처럼 너무 착해가지고 물이요? 너무 착해가지고 물이요? 그때는 말도 저렇게 안 했는데 이야기할 때 좀 목소리 톤만 좀 저음으로 좀 애들한테도 안 좋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가지고 상상이 안 돼요. 자기가 약 좀 주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약 좀 주라! 약 좀 주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니가 약 좀 주라! 뭐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이제 주려고 하는데도 계속 빨리 안 하고 이러니까 빨리 주라고 성격이 급하구나 애가. 네, 아니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래요? 시럽 좁게 짜고 짜고 한 엄청 느려요 손 동작이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네. 아니 근데 그게 남편은 1, 2분 늦게 약을 주건 빨리 주건 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은 원하는 게 막 톤 그래. 높게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걸 지금 바라는 거예요. 네. 나긋나긋하게 나긋. 신랑이 약속만 지켜주면 하는데 좀 부끄러워가 저도. 그래 노력해야 돼요. 참 잘 안 된다는 핑계로 그냥 이렇게 마음 무거워되면 안 되고. 저도 노력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연애할 때는 네. 그렇게 큰 소리를 안 냈잖아요. 네. 그 이경자 씨가 한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뭐 책을 읽으셨는데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바꾸려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었대요. 그래서 나라를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었대요. 그리고 집을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었대요. 근데 나를 바꾸니까 다 바뀌었대요. 와.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어요.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딱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왜냐면 서로 조금씩 나눠야 돼요. 자, 본인도 남편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 하나만 있다면. 아기를 낳고 지금 살이 너무 찌니까 자신감도 없고. 근데 헬스도 안 보내주고요, 수영도 안 보내주고요, 운동도 못하게 하거든요.
테니스 클럽에 가서 운동 좀 하고 싶어요. 아니 왜 안 보내줘? 운동을 못하게요 왜? 저렇게 운동 못하게 한다고 뭐라도 안 보내주네요. 아니 그래야만 안 보는 게 아니야? 운동을 왜 못하게요? 지금이라도 자리를 아 운동을 왜 못하게요? 운동을 내가 교회 다니니까 입장이 바뀌었어요. 돈이 들잖아요. 네 돈이 드는데 한 달에 그게 아까운 거죠. 누가 사위가? 그래서 못하게 한 걸 아세요? 술 먹을 때도 돈이 드는데.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저 바람을? 네? 아니, 뭐 어떤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헬스장 떨어질게. 헬스장 떨어질게. 헬스장 잘 됐다. 헬스 기구 있는 교회 알아봐요. 그거는 안 돼. 이게 우리가 얘기 나누다 보니까 남편은 들어와 있었지만 마음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마디라도 좀 무시하는 투로 얘기하고 효과는 없어도 아 많이 운동하고 왔냐고 고생했다고 아이들 보는데 안 힘들었냐고 얘기를 좀 하면은 저도 신랑 서로 위로 한마디를 그래. 원하는 거야 지금. 네. 네. 맞아 맞아. 고생했어 네. 오늘 안 힘들었어 하는데 해줘요. 그런가 표현을 안 하니까.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접 얘기하세요. 그래 6개월 끊어줄게. 끊어주고 나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좀 내 풀어주면 나도 거기 가서 스트레스 풀고 집에 와서는 가정적인 남편이 될게. 아유 그래요. 아내 뒤통수에서 옷 못 입는다고 머리 맞아요. 모자랐다고 어디 가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한마디 딱 한마디 해줘요. 앞으로는 어디 가서 수건거리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수건거리지 제대로 도영 씨 한번 해줘요 그 사람들한테. 야 너네나 잘해라. 야 너네나 잘해라. 고용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저는 아내분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남편분의 고민. 해결될 수 있을 고민인데 지금 현재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또 기계 누른 거야? 어차피 이렇게 세게 눌러. 기계 진짜 기계치네. 기계치야.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르세요. 왜 저 사람한테 누르세요? 저분을 왜? 저분을 왜?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분을 자꾸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이라고 생각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오! 아내분도 남편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회식하는 거 허락해주는데 민성이 얘나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다. 좀 소원 좀 들어도.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 궁금합니다. 자, 보여주세요. 신데렐라맨. 자, 대표가 끝자리. 3. 자, 당연히 넘어가요. 100. 수고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우승은 망할 남자가 찬양합니다. 공명이 형을 이해하죠 이제?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형한테 한마디 해요. 형의 눈물을 인정하마. 인정하마. 정말 사연 들으면서도 저도 많은 생각도 들고 저의 고민도 잘 풀어내갈 수 있는 마크가 되겠습니다. 마크! 마크! 엄마 아빠가 자주 보시는 프로그램인데 엄마 아빠 나 TV 나왔어.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